스톤테는 목조가 조우자리로 오면 조가 동작을 봤기 때문에 동사 모양을 비동사 PP로 바꾸고 해석은 뭐뭐 되다 등등으로 하면서 조가 동작을 받는 것을 동사 모양을 이렇게 쓰고 이걸 이렇게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이걸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동사구의 수동태인데요. 동사구가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단어로 된게 수동태 동사. 이를테면 take care of나 look after나 laugh at이나 이런 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사구라고 부르거든. 이때는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자 take care of로 예를 들어볼게요. A가 돌봅니다 B를. 됐어? 그러면 B는 돌봄을 받겠죠? 어떻게? 수동태 쓰면 돼. 그럼 수동태 어떻게 쓰면 돼요? 비동사 PP니까 비동사를 쓰고 PP를 쓰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by 같은 걸 써가지고 해주면 B가 돌봄을 받습니다. A한테 이러면 되겠죠? 뭐가 문제가 되는 것 같냐면 이렇게 오브하고 바이라는 전인사가 두 개가 연달아서 나오니까 꼭 틀린 것처럼 보이는데 틀린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래서 동사구의 수동태는 이세 단어가 한 단어 역할을 하니까 이세 단어나 두 단어를 그대로 다 써줘야 됩니다. 이게 동사구의 수동태가 될것 같아요. 다시 A가 관심을 기울입니다 B한테. 됐죠? 그럼 B는 관심을 받게 되지. 어떻게 쓰면 돼? 비동사 쓰고 PP 쓰고 attention 쓰는데 by P 이렇게 쓰면 꼭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툴을 그대로 써줘야 관심이 기울어진다 등등으로 쓸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두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은 실제로 이두 단어 세 단어를 같이 만났을 때그 단어가 뜻이 생기는 거니까 그 단어를 빼지 말고 다 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트럭이 칩니다 제임스라는 사람을. 그럼 제임스가 차에 치여집니다 트럭에 의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비동사 PP를 그대로 써서 비동사 쓰고 PP 형태를 그대로 쓰면 이게 동사구에서 동태가 될것 같아요. 됐어? 이거를 하나만 해볼게요. 스텝 2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보스가 풋오프 했습니다. 미팅을. 풋오프 옆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연기하다네. 그럼 미팅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장님에 의해서. Look up to는 위를 올려다가 보는 거니까 우러러보다 혹은 존경하다가 되니까 이걸 또 수동태로 바꾸면 비동사 PP를 쓰는데 이게 세 단어니까 하나, 둘, 세 단어를 그대로 쓰고 바이 소피아 이렇게 쓰면 되겠죠. Look after는 뒤를 봐주다라는 뜻이니까 돌보다가 되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애를 돌보다가 되니까 뒤에 있는 고양이는 돌봄을 받게 되잖아. 그럼 비동사 쓰고 PP를 쓸 텐데 PP 형태는 Look after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하나 써보면 미팅이 비동사를 결정할 텐데 비동사는 다섯 개가 있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현재인지 과거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될 텐데 이때 푸시라는 단어는 현재도 푸시고 과거도 푸시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못할것 같은데 만약 이게 현재라면 마이 보스가 히니까 현재라면 조가 삼진 단수임으로 S를 붙일 거예요. 근데 S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다? 과거도 동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니까. 그다음에 put은 과거하고 과거 분사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연기되었다가 되겠죠. 다음 2번. 소피아가 존경합니다. 미스터 스미스 씨를. 미스터 스미스 씨는 존경을 받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소피아에 의해서. 그다음에 고양이는 돌봄을 받습니다. 마이 시스터에 의해서. S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이게 동사구의 수동태입니다. 동사구의 수동태란 다시 이 두 단어를 그대로, 이 세 단어를 그대로, 이 두 단어를 그대로 쓰고 앞에 비동사 형태를 써서 PP를 만들어주는 형태니까 실은 수고를 알고 있어야 될 테니까 실은 시험은 만약에 나오면 take care of 하고 그다음에 pay attention to 이 정도로 밖에 안 나오지 다른 단어는 좀 어려워서 아마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B번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 동사인데 수동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목적어가 조절어 가는 게 수동태니까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는 남을 필요로 하는 동사니까 타동사라고 하거든. 예, 타동사가 예,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그럼 타동사는 뭐가 될 수 있고 수동태가 될 수 있지만 목적어 없는 자동사 즉 혼자 생겨서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보고 자동사라 그러는데 이런 동사는 목적어 없기 때문에 애당초에 앞으로 보낼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가 안 되는 거예요. 됐어? 근데 목적어 없는 자동사가 시험에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종이를 빼서 한번 적어볼게요. 1번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가 수동태를 쓸 수 없는데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가 한 개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100개, 200개 있는 것도 아니고 몇천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수백, 수만 개 있을 텐데 그걸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괄호를 치겠습니다. 첫 번째 뭐뭐처럼 보여지다, 뭐뭐처럼 보여지다, 뭐뭐처럼 보여지다 즉 해석이 뭐뭐처럼 보여지다. 두 번째는 사고가 발생하다, 사고가 발생하다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되다. 그 다음에 뭐뭐가 남겨져 있다. 이런 단어 특징이 뭐뭐가 되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한글 해석이 꼭 수동처럼 되잖아요. 수동처럼 해석이 되는 단어들을 가지고 시험에 내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게 이런 단어인데 해석이 수동처럼 되지만 뭐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 없기 때문에 수동이 안 되는 것인데 알겠어? 글을 쓸 때 이제 우리가 수동태를 배웠으니까 이런 것들은 보여지다라는 뜻이고 이런 것들은 발생되다라는 뜻이고 이것들은 남겨져 있다라는 뜻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 이거는 뭐뭐가 당한 것처럼 해석이 되니까 수동이 있구나라고 해서 수동으로 잘못 쓰는 동사들을 이제 그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동으로 쓰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서 이제 주의를 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 목적어가 있는 자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자동 타동사는 그럼 수동태가 다 됩니까? 이게 아니고 그 중에서 동작이 아닌 상태 동사는 수동태가 안 됩니다.
송태란 것은 뭐냐면 능동수동이라는 개념은 눈에 보이는 동작을 주고받는 거예요. 공을 던지면 너는 받고 공을 배트로 방망이로 때리면 공은 날아가고 이게 능동수동 개념이라고. 그러면 공을 한 100번 주고받으면 손바닥이 어떤 상태가 되겠어? 손바닥이 얼얼한 상태가 되겠죠. 내 손바닥이 얼얼한 상태를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작은 주고받을 수 있다고. 내가 던지면 너는 받고 내가 말하면 너는 듣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건 주고받을 수 있지만 상태는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태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상태동사는 어떤 것들이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고? 목적을 유치하긴 하지만 동작을 주고받을 수 없는 상태동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동태를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험은 이거 위주로 나올 거예요. 다 다시 이쪽으로 와서 appear, disappear, happen. 나는 이제 occur도 줬고 그 다음에 룩도 적었죠. 그죠? 일어나는데 수동태가 안 되는 겁니다. have not fit resemble. 아 이거 비슷하게 적었네요. 저도. 예, 이거는 수동태가 절대로 안 되니까 이런 단어가 보이면 수동태로 쓰면 무조건 틀립니다. 무조건이. 그 다음 10번 바위의 전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외우면 돼요. 보통 행위자는 바위를 사용해서 나타내지만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덮여 있다, 몸에 흥미가 있다, 몸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경우는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바이를 안 쓰고 다른 전사를 쓰는데 지금 외우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with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자 봐. 가득 차 있는 게 덮여 있는 거랑 비슷하죠. 그럼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이게 만족이란 뜻이고 이 만족이란 것이 당연히 기뻐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드라는 말 자체가 가득 차 있다는 뜻이 있으니까 마음이 가득 차서 만족이고 마음이 가득 차서 기뻐한다 등등으로 아마 외우면 외워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지 학생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건 그냥 막 외우는 게 제일 좋은 방법. 네, 거의 다 이제 수업을 했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4번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내 계획이 다른 사람한테 비웃음을 샀다. 비웃음을 사다가 영어로 laugh입니다. 그럼 laugh을 여기다가 적고 앞에다가 비동사를 적으면 비웃음을 샀다는 말이 되겠죠. 다음 뭐뭐에 의해서라는 단어 바이를 뒤에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놀랐다는 be surprised 다음에 전사를 바이를 쓰지 않고 다른 전사를 쓰니까 앞에 거 보고 찾아서 쓰면 될 것 같고 몸으로 가득 차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be filled 다음에 by를 쓰지 않고 다른 전치사를 쓰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run over가 두 단어로 차에 치다라는 뜻이니까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차에 치다가 되겠고 앞에다가 비동사를 쓰고 run over의 pp를 쓴 다음에 다음에 by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한번 해보십시오.
자, 체크부터 해볼게요. 1번은 2번은 be interested in 다시 take care of가 돌보다라는 뜻이니까 of를 적어야 됩니다. disappear는 수동태가 안됩니다. be covered with이니까 전지사를 오늘 with로 바꾸시고 bring up이 여기 있는 것처럼 뭐뭐를 키우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키워지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맞게 쓴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뭐뭐의 의사라는 단어를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by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be interested in be made of be pleased with be known to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부터 좀 어렵죠. 과거니까 여기를 과거로 쓰고 left at by 놀랐다도 과거니까 was surprised 과거고 필드 위드니까 이렇게 채웠다는데 얘가 뭐가 있으니까 아 S가 있으니까 were run over by가 되고요. 이때 run은 과거가 run이고 과거 분사가 run이기 때문에 이 모양 pp가 바로 run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동태가 끝났으니까 예, 뭐 그거 풀고 복습하고 1부터는 뭐 이거 좀 뭐 그 복습하면서 리브 테스트 같은 거 풀면 되겠죠. 끝.